오늘 뭐 하고 놀 건데? 제니 타임. 친구들 안녕, 제니예요.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동전을 넣고 쇽쇽 돌리는 뽑기 미스테리 팩이에요. 진짜 동전을 넣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보니까 캡슐이 들어있어요. 하나씩 돌려서 제니와 함께 어떤 캡슐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. 다같이 출발! 고고고! 자, 그러면 제니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어떤 미스테리 팩인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첫 번째는 이거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니가 이렇게 딱 열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를 당겨주라고 그러거든요. 착 해가지고 따라랑 되면은 여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설명서!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제니가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보니까 얼굴 모양도 다르고 악세사리 모양도 이것저것 있어서 제니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데요. 그럼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? 제니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가요? 어디로? 이렇게? 오! 어떻게 이렇게 돌리니까 캡슐이 하나 나왔어요. 첫 번째 캡슐 열어볼까요? 제가 열어볼게요. 잠깐만요.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? 아, 이렇게 돌려서 미스테리 팩이 이렇게 들어있구나. 여기에는 과연 이게 조금 무섭긴 한데 첫 번째에는 이렇게 몸통이 들어있었어요. 이거를 다 조립해서 인형으로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연속으로 또 두 번째 캡슐도 한번 열어볼까요? 짜라란! 두 번째 캡슐에는 뭐였지? 진짜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건가 봐요. 두 번째 캡슐에는 얼굴이 들어있었어요. 머리도 아니고 얼굴이에요. 좀 무섭지 않아요? 지니 얼굴만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무서웠는데 아무튼 연달아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뱅글뱅글 차라! 또 하나가 나왔죠? 이번에는 뭐가 들었지? 이번에는 몸통 같아요. 이거 엄청 크거든요? 하! 이번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. 이거 머리카락 같거든요?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연달아서 또 뱅글뱅글 이번에는 다리랑 옷이 나왔어요. 일단 다 해서 보여줄게요. 마지막 캡슐이 하나 들어있거든요. 자,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. 마지막 캡슐에는 신발이랑 가방이 들어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를 제니가 조립을 해야 돼요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제니가 뽑은 이 캡슐 있잖아요. 그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다시 넣잖아요. 그러면 다시 뽑기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. 뭐 다른 거를 담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인형을 넣고 뽑기놀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뭐 그렇게 실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근데 친구들이 뽑기놀이를 좋아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를 조립 한번 해볼까요? 인형을 다 조립하기는 했는데요.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제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뭐 아무튼 여기에서 제니가 딱 조립한 인형은 이런 모양이랍니다. 예쁜 롱부츠, 스커트, 머리가 조금 웃기죠? 아무튼 가방을 들고 이렇게 팔찌까지 하고 있는 인형이 나왔어요. 어때요? 별로 안 예쁘죠?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. 제니가 봤을 땐 별론데 아무튼 이런 친구가 나왔어요. 그리고 얘 홀을 고정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고정하는 것도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열어봤는 게 조금 실망스러워서요. 아무튼 뭐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?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?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딱 당겨주고 여기 보면은 사용 설명서. 자, 또 한번 돌려볼까요? 뱅글뱅글 차라! 첫 번째 두 번째 뱅글뱅글 3개 2개가 더 남았어요. 그래서 또 우와! 바로 나오네. 자, 마지막도 뱅글뱅글 타란!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캡슐이 들어있었어요. 여기 안에는 어떤 또 이상한 인형이 들어있을까요? 제니 생각만 그런가요? 조금 제니 생각에는 이상하거든요. 네, 아무튼 이번에도 한번 열어볼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마지막 다섯 번째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들어있던 거는 예쁜 다리와 스커트가 들어있었고요. 첫 번째 인형이 조금 많이 이상했었나 봐요. 지금은 색깔이 조금 예쁜 것 같아요.
두 번째에는 얼굴이 들어있었고 여기에는 봉이 들어있었어요. 세 번째는 예쁜 신발, 가방, 그리고 팔찌가 들어있었고요. 네 번째는 몸통!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이렇게 머리가 들어있어요. 자, 이것도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? 이거는 조금 예쁜 것 같은데요? 따라란! 어때요? 예쁘죠? 예쁜 노란색 머리에 리본이 이렇게 예쁜 치마도 있고요. 핑크색 가방에 그리고 팔찌도 예쁘고 신발도 보세요. 너무 괜찮죠? 두 번째 나온 인형은 이 인형이 나왔어요. 첫 번째 인형이 조금 너무 좀 그랬나 봐요.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인형, 두 번째 인형. 친구들이 봤을 때도 첫 번째 인형이 좀 이상하죠? 근데 이거를 액세서리를 바꿀 수 있어요. 제니가 한번 바꿔볼게요. 이렇게 바꿔봤는데요. 이건 어때요? 그래도 제니 생각에는요. 두 번째 인형이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캡슐 돌리는 재미는 있거든요. 근데 안에 인형은 별로란 말이죠. 뭐 친구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.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?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.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. 알았죠 친구들?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. 안녕.